안녕하세요, 아빠 드론입니다. 오늘 이 기체를 하나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계신 이번에 국내 최초 FC가 하나 나왔죠. 이름하여 괴물 엘린인데요. 저는 좀 테스터로 그 이번에 나온 거는 F405인데 엘린. 저는 이제 테스터로 참여하게 돼서 F722 FC를 먼저 아직 시판되지 않았는데 받아봐서 한번 테스트 해보고 있거든요. 지금 금방 비행을 한번 마쳤어요. 여기 엘린 FC고요. 오, 전 좀 깜짝 놀랐습니다. 뭐라고 해야 될까. 제가 뭐 이렇게 테스터로 받긴 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. 지금 모터 상태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. 이쪽 이모터하고 이모터가 지금 진동이 원래 되게 심해요, 지금요. 그런데 뭔가 이 부드러움을 낄 것 같아요. 네, 여태까지 제가 사용하는 FC하고 좀 다르게 굉장히 부드러움을 느끼고요. 이렇게 비행이 잘 됐나? 할 정도로 제가 비행도 되게 한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거든요. 근데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.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. 자이로 그 축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16K 정도로 잡았어요. 이게 32K까지 지원을 한다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32K까지는 필요 없고 16K. 그리고 사실 변속기도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게 구형 하비 40A거든요. 코리언 포인엄 변속기인데 게다가 D샷 600이란 말이죠. 아니 이렇게 부드러운 할 정도로. 예, 저 지금 금방 비행하고 깜짝 놀랐습니다. 모터만 제가 이 진동 들어가는 거에서 바꾸면은 정말 비행 수행이 좋아질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나중에 이게 엘린 F722가 언제 이게 판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. 제가 이제 테스트 해본 결과 부드러움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비행성 괜찮고요.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. 예, 그래서 나중에 또 시판돼도 굉장히 괜찮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아직 F405는 엘린 F405 사용해보지도 않았어요, 지금. F72만 테스트로 받았기 때문에 또 의무감을 가지고 테스트하느라고 제가 빌드를 한 건데 와, 되게 좋네요. 마음에 듭니다. 예, 나중에 F405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 정도 부드러움을 가지고 가면은 괜찮을 것 같고, 72도 괜찮고, 좋네요. 드론 RC랜드 대단한데요. 제가 특정 업체 홍보 안 하는데. 좋은 것 같습니다. 예, 잘 만들었고요. 뭐, 개선할 점은 크게 잘 모르겠어요. 제가 뭐, 이렇게 전자쟁이도 아니고, 이런 거 잘 몰라요. 그냥 대충 펌웨어 세팅하고, PID도 그냥 대충대충 잡아놓고, 내가 원하는 대로, 네이트도 대충 잡고, 그렇게 날리는 편이거든요. 굳이 막 PID 막 잡는다고 막 저기 하지 않아요. 내가 고급 기술을 쓰는 것도 아니고.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부드러움을 느끼니 어우 괜찮은 것 같습니다. 한번 써보세요. 나중에 나오면요. 국내 거 많이 팔아줘야죠. 감사합니다. 아빠 도련이었습니다. I could stay like this, forever following you. Just don't get too far, and I'll be right where you are.
Thank you.